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하여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의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. 헌법재판소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온 1992년의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문화적 소양과 사회적 통찰을 조금 더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너무 많은 판단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닐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. 오늘 선고와 관계없이 하트이스트들은 곧 있을 재판과 함께 사법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.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오늘의 판결이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떠나는 우주여행의 발사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. 기원합니다.